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저 이주일 초대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주일 초대석에 이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주일인데요. 무척 바쁜데도 이렇게 지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해도 벌써 어느덧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 지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렸나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여드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알찬 무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여기 초대석. 예? 초대석. 누가 초대래? 초대석이. 아니, 여기 제가 초대받아서 온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말 하는데 나가세요. 어떻게 된 거죠? 나가세요, 나가세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이주일 초대석에 항상 오랫동안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 안방까지 또 여러분 가슴까지 훈훈한 그런 감미로운 노래를 보내드려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사랑주는 가수 조용남 씨를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이럴 때 들어와야지. 지금 내가 멋있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들어오니까 그건 매너라고. 아, 죄송합니다. 네, 그게 매너가 연예인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첫 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First impression.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조용남 씨의 무대를 제가 이렇게 관객의 입장에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아주 변함없이 좋고 구수하고 열창하는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시죠? 네. 가차에서 뵈니까 네. 굉장히 감동스럽고 아주 지적인 데가 있군요. 제가요? 네. 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용남 씨에게 박수 한번 다시 주실까요? 네. 나 이렇게 뭐 정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특별 이렇게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거북스러워. 조용남 씨는 노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벌써 한 통산 15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15년, 뭐 20년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아우, 노래한 지가 벌써 15년. 15년? 네. 아이고, 그 15년 동안 계속 노래를 했군요. 그런 셈이죠.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할 거 없었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긴 세월. 긴 세월 정말 노래. 이게 보는 분이 이런 분들은 뭐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벌써 노래하신 지가 15년. 네. 네. 세월이 정말 많이 흘러갔죠. 뭐 보통 그 15년 동안, 10년 동안이면 가수들 보면 많은 그 자기들의 그 히트송을 내놓고 있잖아요. 뭐 어떤 가수는 자기가 발표한 곡이 뭐 100곡이다, 200곡이다, 500곡까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요? 조용남 씨도 아마 15년 동안 노래하셨으면 많은 곡을 내놨을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하게도 제 스스로 제 노래를 만들어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있던 노래, 무슨 보리밭, 딜라일라 이런 다 있던 노래들을 그냥 어떻게. 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그래서 디스코를 내가지고 해놓은 노래가 없다 이거죠. 15년 동안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전히 남의 노래 부르면서만 돈을 벌었구만. 네. 이게 됐습니다. 어, 뻔뻔한 가수네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큰 소리로 뭐 딜라일리니 무슨 보리밭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 그랬어요? 왜 본인 노래를 곡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음성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런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보리밭 같은 노래는 대중적인 노래인데. 근데 그것도 기왕 있던 노래고 다 알려졌던 노래를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이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보면 15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머리에 변함이 있나 얼굴에 변함이 있나 그냥 그대로예요. 의상은 많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되게 그 뭐 연애 생활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의상밖에 없다 그러는데 의상도 아마 수백 벌 되죠. 의상 뭐 맨날 이거 입고 의상 전부 앞에서 두 벌 양복하고 잠바, 그 잠바. 군인 잠바 같은 거. 네, 군인 잠바에다 줄 친 거. 그게 거의 전부. 그러니까 의상 세 벌로 15년을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러 세상을. 참 편하게 사는 거죠. 의상에 관심이 없는 가수 하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조용남 씨 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인물 때문에 이렇게 뭐 의상을 입어봐야 별 차이가 어서 혹시 이렇게 그. 차이가 나시면은 저도 그, 저 정연함 씨는 그 겸손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신 얼굴을 알고 자신을 알고 의상에 신경 안 쓴다. 이해가 가요. 이제 자기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되게 이런 걸 피하려고 그러는데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의상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도 내가 제가 지금 직접 뵈면서 네. 더 이상 제가 이거 인물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걸 느꼈는데요. 나를 보면서 예. 이제까지는 제가 항상 그랬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딱 벌써 근데 그러는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코미디언들은 조금 특이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난 가수가 대개처럼 그런 인상 가지고 난 노래 부르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 내. 그러면 지금 인물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야 되는 거요? 인물 얘기를. 아니 사실 봐도요. 예. 저도 이거 제 거울 봐서 제가 아는데. 눈 모양이라든가 이거 이마 쪽 머리숱. 코에 넘나지 같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봐도 닮았다 이거지. 아니, 제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피부. 아니 전남 씨. 네. 전남 씨는 그 그냥 어머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아니고 거기다가 이 안경을 쓰면 조금 나아 보이는 거로 생각했어 본인이? 아니 실제로 저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나왔다는 거. 그러면요. 우리 냉정하게. 조현남 씨 그 안경을 한번 벗어보시오. 안경을. 안경 뭐, 그리고 나하고 솔직히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분들 냉정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십시다. 네. 앞에 정면을 찍고 예, 이쪽 글쎄, 옆을 찍고 전면을 찍든 밑에서 찍든 위에서 찍든 한번 보자고 그러자고 똑바로 서서 보십시다. 웃지도 말고. 우리가 웃을 때는 어 눈이 많이 나쁘네요. 네, 눈이 많이 나쁘네요. 어? 네. 난 저번에 그 자기 그 코나 이런 걸 눈을 감불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걸로 알았는데 뭐 내가 쓰고 나니까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안 보이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요런 여기 자신 없는 분들이 안경 쓰면 조금 감불하지가 되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네. 인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또 저녁 주무시는 시간인데 괜히 부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 노래 조현남 씨가 아직까지 노래한 거 보면 되게 노래로는 제가 어디서 노래해도 노래를 못한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신감을 갖는데 되게 보면 조현남 씨가 노래할 때 보면 뒤에 그 악단들이 경전 악단들이 뒤에 반주를 맡고 있더라고요. 되게 보면 뭐 10인조다 6인조다 이런 캄보 밴드가 아니고 아주 훌 오케스트라. 그렇죠 오늘. 네. 그렇죠. 오늘 저 이봉조 선생님의 그. 예 이봉조 씨 악단처럼. 예 그런 뭐 40인조 이런 악단들이 그 예. 연주를 하니까 예. 노래를 잘한다는 것도 그 음악의 훌륭함으로서 노래가 거기 묻혀서 그냥 잘하는 거로 보이는 것 같아. 나도 솔직한 얘기인데 그 정도 훌 오케스트라에 탁 놓고 버리버 이러면 잘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그게 해야 뭐. 6인조, 7인조, 10인조 이런 캄보 밴드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네. 조현남 씨가 이 그런 훌륭한 악단 말고 악단을 뺀 본인의 그 생 그대로의 그 목소리로 저거 노래 시합을 한번 합시다. 뭐든지 아, 반주 없이요? 반주 없이 무반주로요? 그렇지 그래야 노래 제 실력이 나오니까. 그럼 제가 우선 소리를 한번 내볼 테니까 똑같은 소리 한번 내볼게요. 아, 뭐 녹고 나는 그러면 무슨 음을 못 내겠어 해보세요. 미아 요게 에치마이너인가? 어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여기서 소리 질러 가지고 밤중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소리 질러 무슨 산에 가서 와호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야, 음악, 노래 음악 노래. 네. 네. 뭐든지.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은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 수지큐를 잘하신다고. 네? 맞아요. 수지큐. 아 근데 뭐 참 음악 얘기가 나왔을 얘기인데 아마 코미디언으로서 노래 취입을 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히트곡 낸 사람도 드물 거예요. 히트곡이 있어요? 그렇죠.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봉조 선생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그 100만 장 돌파했잖아. 실제예요? 정말입니다.
그렇죠. 얼굴이 못생 이거 하고 네. 요 근래 50만 장 나간 거 그건 얼굴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지큐는 뭐 가요 톱10에도 올랐지 아마? 수지큐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딴띵 빰빰 빠라바라 비라리라 수지큐 오 마이 달링 수지큐 I need you 수지큐 근데 그건 그 버릇이구만. 남이 부른 노래 리바이벌 하는 건 버릇이야. 창조래 창조요. 그런 것보다 도 요즘 네. 시즌이만큼 네. 저 조금 좀 가을을 얘기하는 노래 같아. 가을 노래요. 네. Autumn leaves. Autumn leaves가 아니고 I can't stop.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자신 있는데 저 조현남 씨 노래 중에서 나 그 농계 네. 그거는 사실 내가 취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제 노래가 아니에요. 네? 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도 남의 노래인가? 네. 그 전부 남의 노래구만. 네. 근데 나 본인이 취입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노래 내 자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는 안 되고 네. 노래를 한 곡조로 해서 네. 실제 잘하는 거 하고 못하는 거 우리 한번 판결을 내죠. 그럼 뭐 옛 노래 뭐 있어 뭐. 옛날 노래요? 네. 구수한 거 뭐? 옛날 노래. 네. 오늘도 걷는다마는 소주 생각나. 소주 생각난다고. 그건 이제 한번 해보시죠. 친구들끼리 앉아서 이제 소주 착 마시면 옛날 얘기하면서 오 이런 거지. 조금 차원 있는 걸 해야지. 네. 어느 하늘 아래. 진짜는 농계는 자신있어요. 농계는 몸 받쳐서 네. 몸 받쳐서 실제로 한번 한 곡 줘가지고 둘이 한번 해보죠. 네, 먼저 해봐요. 한번 해보죠. 먼저 해보라고. 몸 받쳐서 몸 받쳐서 몸 받쳐서 몸 받쳐서 몸 받쳤다 몸 받쳐서 떠내려가긴 뭘 떠내려가. 못 맞췄니 못 맞췄다 못 맞춰서 못 맞춰서 못 맞...